반갑습니다. 슬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톰푸드 브랜드 안에서 인기 탑티어 향수죠.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향수. 하지만 반대로 좀 호불호도 많이 나뉘는 향수. 자, 바로 톰푸드 브랜드의 화이트 스웨이드입니다. 자, 노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화이트 스웨이드는요 탑, 미들, 베이스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가 뭐 이것저것 쓰인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향 구조는요 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름부터 살펴봐야죠. 이름에 컬러감과 재질감을 부여했네요. 자, 흰색 스웨이드. 자, 스웨이드는 이런 거죠. 사실 제 지갑입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텍스처로 촉감이 좋은 그런 소재인데 동물 가죽의 내부 표면을 가공해서 보들보들하게 만든 그런 가죽 형태, 가죽 재질의 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향수에서 스웨이드 노트를 썼다는 건 이 느낌, 이 부드러운 텍스처를 연상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뿌려 볼게요. 뿌리는 순간 신테틱한 이런 머스크 향들이 완전히 압도합니다. 부드러운 질감에 뭐랄까 약간 맨들맨들하고 약간 기름진 느낌들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느낌들이 휘몰아치는데 이거 전부 다 머스크 느낌이거든요. 화이트 스웨이드 이 향수는요 그냥 머스크 향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느껴지는 머스크가 있긴 합니다. 바로 갈락스라이드라는 머스크 향유가 주인공인데, 자, 이 갈락스라이드 머스크 향유는 제가 화이트 머스크 향수 편에서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향수의 그 메인 향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깨끗한 느낌을 주면서 약간의 꽃향기와 파우더리함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 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향이 꽤 강한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저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향수뿐만 아니라 섬유 유연제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향료입니다. 자, 이 머스크 향료의 피노트 그리고 그린함이 느껴지는 향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스웨이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향수의 포인트라고 생각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요 흔한 머스크 합성 향료들의 조합인데 이미지 부여를 정말 잘한 향수, 잘 만든 향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초반에 딱 뿌리면 꽤 알코올향이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금방 날아가면서 약간의 허벌한 느낌, 초록빛 무량이 섞인 꽃과 머스크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꽤 스윗한 느낌의 가벼운 초록 꽃향기가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 초반 부분에서 그린스러움과 밑에 쫙 깔려있는 머스크와 이소이소퍼 때문에 살짝 물에 젖은 그런 담배 같은 느낌이 연상되기도 하네요. 자, 전체적으로는요 그린 파우더리한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초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샤프란, 장미, 릴리 오브 더 밸리 등등 꽃노트들도 같이 합세를 하는데 메인 골자인 이 머스크 향료들의 양념을 딱딱딱 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조합이라 생각이 되네요. 실제 내추럴 꽃향은 전혀 아닙니다. 1도 없어요. 머스크 향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의 살짝 달콤한 느낌의 꽃향기 합성 향료들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 이렇게 안착을 싹 하기 시작하면 머스크 향료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소이스퍼까지 더해집니다. 자, 스무스한 우디한 그런 향이 살결에 싹 녹아내리면서 체향과 섞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부드럽고 포근한 우디향의 스킨 센트를 그려주는 향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잔향이 제 몸에서는요 드라이한 느낌의 머스크, 그러니까 막 드럼 세탁기 건조모드 돌리고 나온 그런 따뜻한 빨래향이 그려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머스크를 많이 때려박은 향수일수록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이 향수를 리뷰하기 전에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선호도 조사를 한번 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진한 생쉬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뭐 담배 쩐내로 올라와서 포기했다고 하시고 너무 상반되는 반응들이죠. 섹시하게 느껴주신 분은요 이 향수의 머스크 향이 잘 받는 것 같고요 담배 쪘네 혹은 뭐 기름진 향 그런 향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 향수에 쓰인 머스크를 필두로 한 다른 향료들의 그 조합이 좀 잘 안 맞으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별은요 제가 느끼기에 여성분들이 뿌려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남녀 공용으로 쓰기 좋은 머스크 향취지만 조금 페미닌한 맛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의 공용 향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요 10대 분들보다는 20, 30대 분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계절은 역시 가을, 겨울에 쓰기 좋다 생각하고요. 패션은 가을, 겨울 입는 뭐 니트, 스웨터, 폴라 등등등 데일리 오피스 패션에는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향수라 생각이 되네요. 지속력은요 대략 한 4시간까지는 향이 잘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는 피부에 살포시 녹아 들어간 잔향감이 쭉 유지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잔향
시간까지 합치면 한 6시간, 8시간까지 간다고 볼 수 있지만요. 주변 사람들은 느끼기 어려운 그런 잔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머스크와 스킨 센트를 내세우는 향수들은요, 대체적으로 발향력 자체는 좀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수가 뿜뿜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살며시 지나갈 때 상대방이 언뜻 느끼는 그 정도의 발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가 잘 맞으시다면 데일리 오피스용으로 부담없이 겨울철에 쓰기 좋지 않나 싶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톰 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몇몇 개의 합성 머스크 향유들과 그린한 향유들을 통해서 스웨이드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피부에 녹아내리면서 우디한 머스크 향으로 스킨 센트를 그리는 전형적인 머스크 향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향수는요, 본인의 취향과 어우러졌을 때 어떤지 꼭 확인해 보시고 사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센! 수정했습니다.